북한군이 지난달 초부터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에 지뢰를 매설하는 장면이 우리 군 감시 장비에 포착됐습니다. 경의선 도로는 2004년 남북 연결 공사가 완료됐고 2005년 남북 출입 사무소가 설치된 이래 개성공단을 오고 가는 통로였습니다. 동해선 도로는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육로입니다. 군의 한 소식통은 SBS에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에 같은 방식 비슷한 규모로 지뢰가 매설되고 있다며 두 도로에 가까운 비무장지대 지피 주변에도 지뢰가 새로 깔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남북 교류와 경협의 상징인 두 도로에 지뢰를 매설한 것은 남북 간 연결된 문을 닫는다는 상징적 메시지와 함께 육상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효과를 노린 걸로 군은 보고 있습니다. 9.19 군사 합의에 따라 파괴됐던 10개 지피에 콘크리트 시설이 세워지는 것도 군 감시 장비에 식별됐습니다. 파괴된 지피 옆에 목재로 경계 초소를 짓고 무기를 반입한 데 이어 콘크리트 초소를 세워 순차적으로 지피를 복구하는 겁니다. 군은 파괴된 10개 지피 모두 곧 정상 복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북쪽 상공에선 지난해 처음 공개된 북한의 신형 무인기 샛별 4형의 비행훈련이 최근 수차례 포착됐습니다. 신형 무인기의 대남 침투가 우려되는 만큼 군은 무인기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